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체계인 IP 버전 4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버전 4라고 하는 것은 10진수 숫자로 나타낸 인터넷 주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뭐 점, 뭐뭐뭐 점, 뭐뭐뭐 점,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8비트씩 8비트씩 4개의 부분으로 총 32비트로 이루어진 인터넷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IP 주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각 집마다 주소가 있죠.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각 집마다 고유의 주소가 있듯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도 데이터를 보낼 때 어디로 수신처가 될지, 송신처가 될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 컴퓨터들도, 인터넷에 연결된 각 컴퓨터들도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유의 주소가 바로 IP 주소다라고 이해를 하면, 가장 뭐 가깝게 이해를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IP 주소의 개념은 그러하고, 총 32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그, 이 옥텟이라고 하는데, 각 옥텟은, 그네 개의 영역으로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인터넷 주소는 이와 같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호스트 수와 어떤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클래스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클래스라는 것은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서 사용이 될 때, 그다음에 B 클래스라는 것은 중대형 통신망, C 클래스는 소규모 통신망, D 클래스는 IP 멀티캐스트용, E 클래스는 실험용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볼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A, B, C 클래스는 IP 주소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IP 주소는 자, 255를 전부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8비트니까 2의 8승은 256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IP 주소는 A 클래스라는 것은 0에서 127까지, 그 다음에 자, 255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128부터 191까지, C 클래스는 192부터 223까지, 그 다음에 D 클래스는 224부터 239까지, E 클래스는 240부터 254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니까 255개가 맞죠? 뭐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호스트 수를 정하는 것은 서브넷 마스크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IP 주소라는 것은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호스트 아이디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아이디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때 호스트 수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A 클래스라는 것은 그 서브넷 마스크라는 주소가 255 0.0.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서브넷 마스크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 부분이 네트워크 아이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호스트 아이디 부분입니다. 자, B 클래스는 255.255.0.0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네트워크 아이디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호스트 아이디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각각의 8비트씩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2의 24성 개만큼의 호스트 수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얘는, 2의 16성 개만큼, 호스트 수를 가질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힘이 들지만, 그럼 얘는 뭐예요? C 클래스는 255.255.255.0.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죠. 그래서 2의 8승이에요. 2의 8승은 256이죠. 그래서
그래서 254개. 뭐 이렇게 0하고 뭐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84승은 256개니까 254개 이렇게 C 클래스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 말고 호스트 아이디 부분을 살펴보면 굳이 이것을 암기할 필요 없이 이거의 개수만큼 호스트 수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넷 마스크 값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IP 버전 4의 주소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개 정도인가 되는데 뭐 당시에 만들 때는 이만큼 이제 폭발적으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만큼 호스트 수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IP 버전 6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IP 버전 4의 주소 공간 32비트라고 했죠. 자, 얘를 4배 확장하니까 128비트가 되었고요. 이것은 16비트씩 8개의 영역, 아까는 8비트씩 4개의 영역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16비트씩 8개의 영역. 그럼 6848에서 128비트가 나오죠. 구성되어 있고 16진수로 표시하며 콜론으로 구분, 아까는 점으로 구분했죠. 구분하여 표시를 한다. 그래서 주소의 예는 이러한 IP 버전 6의 주소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실시간 흐름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며 자료의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 및 비밀 보장 등으로 보안에 좀더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세 가지 종류의 주소 체계로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뭐 IP 버전 4와 IP 버전 6를 뭐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 IP 버전 6가 IP 버전 4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럼 당연히 더 좋아졌고 뭔가 향상이 되었고 뭐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파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